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은 아니고요. 안녕, 어쨌든 간에 안녕하세요. 제가 뒷미팅을 해가지고 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눈꼬리 내리는 수술에 대해 제일 질문이 많았던 10가지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스피드하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뒷미팅 했을 때 고통. 저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개인 차인데 저는 어쨌든 간에 안 아팠습니다. 진짜 뭐 자세하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안 아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효과는 굉장해요. 케바케예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애초에 땡길 때 그냥 진짜 미친듯이 땡겨달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날까 그 세 번째로 다시 붙는지 안 붙는지 조금은 붙지만 그 처음으로는 아직 안 들었어요. 우선 지금은 이런 식이에요. 예. 네 번째로 눈 비벼도 되나요? 비비지 마세요. 근데 저는 너무 간지러울 땐 비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눈웃음 할 수 있는지 됩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취. 이게 병원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한 곳은 처음에는 수면 마취로 했다가 중간에 깨가지고 국소 마취로 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실밥 언제 뽑는지. 저는 실밥을 한 일주일 지나 후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붓기나 흉터. 뒷미팅이 붓기가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와 그때 진짜 붓기가 장난 아니었죠. 저는 일주일 지나서 큰 붓기가 다 사라졌었어요. 그리고 흉터는 아직도 있어요. 아 이건 뭐 솔직하게 말해야 되니까 흉터는 이거 화장 지우면은 좀 빨갛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부작용. 지금까지 잘 그렇게 부작용 같은 거는 못 느꼈는데 크게 잘 모르겠어요. 열 번째로 병원이랑 가격.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료법 때문에 병원이랑 가격은 절대 못 알려드립니다. 제가 병원 알려드렸다가 영상을 내릴 순 없잖아요. 어쨌든 제일 질문이 많았던 10가지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만약에 수술하실 거면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라고요. 미팅 Q&A 빠르게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